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한 관심도 아주 막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뭐 서로 경쟁적으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대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K 원전에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죠. 남민식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그제 요즘에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선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조금 이따 다뤄 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연말기 확정이 되겠죠. 11차 전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SMR 4개 건설 계획을 넣겠다. 자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SMR은 뭐야? SMR을 좀 정리를 해야 이야기가 풀릴 것 같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SMR, 소형 모듈형 원전인데 네. 각각 단어별로 개념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소형, 스몰인데 일단, 어, 세계 원자력 협회 기준으로 보면은 발전 출력 기준으로 300메가와트 이하를 어,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신고리 원전 APR1400에 발전 용량이 1,400mW거든요. 네. 그거에 한약 4분의 1이 아. SM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 표현하면 SMR 4기를 건설을 하면 은 이제 대형 원전 그다. 하나 요렇게 되는 거겠죠. 어. 예.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모듈형, 모듈형이라는 단어는 조립식 주택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가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죠. 예.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립식 주택이라는 거는 미리 조립을 해놓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빠르게 건설하는 걸 우리가 조립식 주택이라고 오, 하고 예, 있죠. 예.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모두 다 바닥에서 다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든 다음에 오. 설치만 딱 하는 게 SMR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건설할 수 있으니까 예. 이자 비용도 내려가고 발전 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 단어인 리액터 원자로인데 이 smr의 특징이 이 원자로가 일체화됐다라는 겁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다 건물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원자로 경락고 안에 뭐 음. 원자로 증기발생기 예. 터빈 건물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음. 근데 smr은 이 모든 부품을 일체화시켰다. 하나로 집적화 시켰다라는 게 SMR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작고 만들기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일체화된. 원자력 발전소다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저기 분류가 있는데, 아, 저기까지 들어가 볼까요? 저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 경수로형과 냉각형. 음. 저 차이는 뭘까요? 어, 경수로형과 어, 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수를 어떤 걸로 사용하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대신에 용융염 어, 같은 예.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소금이라던가 어, 조금 특수한 화합물을 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끓는점이 더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아직은 좀 상용화된 것은 아니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술 표준은 어, 물이다, 물이다라고 물이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수로, 즉뭐 가스형 등등 나오고 있는데 자 SMR. 실제로 그렇죠. 원전들 취재를 가보면 정말 터빈 건물 하나 따로 있고 원자로 따로 있고 막 그런데 이 SMR은 하나에 다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렇군요. 한 사분의 일 정도의 출력이기도 하고 조립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지었다가 무슨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그 옆에 갖다 붙여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 네. 접근을 하는 이유가 빠르게 또 건설할 수 있고 필요하면또 확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SMR 왜 지금 SMR SMR인가? 왜 SMR이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 좋고 두 번째로는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SMR이 왜 개발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다들 이게 위험하거나.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게 SMR입니다.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네. 피동형 안전 설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이제 액티브. 이제 피동형은 패시브고 네. 대형 원전은 액티브인데 액티브라는 거는 사람이 다 일일이 안전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음.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뭐 여러가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자연재해지만 네. 2차적으로는 인재라고들 하잖아요. 어 그때 적절하게 대치를 해뭐 배치를 해 주고 판단. 판단을 그렇죠. 내려 줘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간의 판단이 필요 없이 만약에 원자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셧다운이 되고 어 공기의 대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원자로 온도를 낮추는 게 SMR 개발 어 안전의 특징이라고 어, 보시면 안전한 감정 개입이 없네요 네네. 네 인간의 개입이 없다 보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연하다 라는 겁니다 어 모듈형 이라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은 조그만 하니까 계속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할 수가 있고요 예. 어, 확장 가능성에서 유연하다 그리고 배치 관련해서도 원래 대형 원전은 옆에 물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천을 끼고 예. 있다거나 바닷가를 끼야 되는데 음. SMR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막에다가도 뭐 개념적이기 하지만 네.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게 SMR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SMR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빅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시작은 보니까 오픈 AI라고 챗 GPT를 개발한 여기서부터 우린 SMR에 투자한다 막 기업들 M&A하고 그러더니 지금 아마존은 상당한 금액을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들 이렇게 빅테크가 지금 SMR에 매진을 하고 우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 조금 맥락을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최근 미국 전력 시장의 화두는 전기가 부족하다. 입 네. 그게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쇼어링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동북아시아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거나 신규로 건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전력 수요가 한번 올라갔고요. 또 다시 이슈가 된 것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를 하고 비례해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네. 이 빅테크 업체들이 뭔가 발전소를 선택을 할 텐데 그게 뭐가 될지 그걸 눈여겨 보고 있었거든요. 네. 태양광이 될지, 뭐 석탄 석유가 될지, 원자력이 될지, 천연가스가 될지. 석유일 땐 탈락이고요. 네. 환경 이슈 네. 때문에 더 예민하다 보니까 석탄 석유는 이제 탈락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빅테크 업체들이 SMR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SMR 업체를 개발을 해보고 SMR 업체들한테 지분 투자까지 해보자 라는 게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개발 업체에 7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 실제로 SMR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대형 원전을 네. 재가동을 한다거나, SMR을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어, 전형적으로 지금 원자를 관련해가지고, 빅테크 업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전 시장 중에서도 아예 SMR을 좀 떼내가지고요, 저 네. 시장의 성장성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마다, 어, 네. 어 시장 규모 몇 년도까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각각이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대형 원전 대비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앞서서 모듈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이 훨씬 더 시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SMR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죠. 음. <laughs> 말은 하는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네. 이거 실제로 만들려면 기대감만 음. 있지, 이거 상용화에 뭐 10년도 더 걸린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음. 실제 이게 건설되고 클 됩니까? 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 서는 네, 좋은 계신. 질문인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네. 보니까. 그런데 SMR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는 총 80개의 원 SMR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는 아니지만 이미 어, 건설이 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어, 그래요? 대신에 러시아 같은, 이걸 SMR이라고 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지선이 있잖아요. 무동력선 네. 위에다가 원자로를 건설해가지고, 을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발전을 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smr인데요 크게 보면 크게 예. 보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으니까 아, 약간 네. 어렵다라고는 네. 볼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 개발 정도가 낮다 보니까 아직은 어 smr 굉장히 조그마한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이걸 smr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가장 빠른 게 어, 미국 쪽이 가장 빠르고요 네. 뭐 뉴스 케일 파워 그리고 샘 월트먼이 투자한 오클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네. 타임라인을 한 2020년. 9년부터 음.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시간은 좀 남아 있는 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진짜 그 오픈 AI의 오클로 이야기도 참 많이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뉴스케일 파워 진짜 뭐 전통즘 주가만 보면은 한 10배 올랐나요? <laughs> 뉴스케일 <뉴스태파워> 저점이 <laughs> 2불이고 최근에 12불까지 올라서 그러니까 거의 6배까지 6배 올랐고요. 네. 그래서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도 어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공지능의 발전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섹터에서 발전이 더 많은 있어야죠. 기술 개발이 나타나야 된다. 음. 대량으로 저렴한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클로에다가 음.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에스야말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 그래서 한국의 SMR 넘어 넘어서 사실 대형 원전까지 보더라도 한국의 경쟁력이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산업을 볼때 어,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눌 수가 있는첫 번째는 설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또는 시공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설계 쪽은 아니고 시공, 시공. 또는 건설 제조 이쪽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창원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단지가 건설된 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엄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사실 그 경쟁력을 어,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원전 수주를 따게 된 것도 예. 한국의 원전 어, 설계도 보다는 시공을 빨리 해주고. 음. 애프터 서비스, AS 좋고. AS도 예. 좋고 어, 경제성도 좋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SMR에서 잘하는데 음. 왜 우리는 진작 안뛰어도 여기가 새로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의 또 캐시카우가 되겠는데 우리 성장 동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발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스마트 백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예.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설계도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네. 근데 예. 뭐 실제로 건설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음. 중간에 좀 기술 개발이 됐었습니다. 예. 이 원자력 발전 사,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음. 이후에 좀 개발이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시작이 됐었죠 됐죠 음, 그래서 좀 시간차가 좀 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8월에요 ismr 그러니까 한국형 smr 시뮬레이션 센터도 건설을 하면서 정부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산업부와 한수원 요 얘기 좀 볼까요 네 그래서 smr을 건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거쳐야죠. 안전도라던가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그래서 ismr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거는 요런 것들. 어, 기술 개발에 앞서가지고 조금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센터가 건설이 됐다라는 게 정부가 SMR 어, 합쳐가지고 대형 원전까지 얼마나 진심인지 를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체코 원전, 유럽 원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SMR 네. 포함 원전입니다, 여러분. 음. 베트남의 바탄 원전, 베트남이 지금 음. 또 자주 언급이 되는데. 네. 어위원님어때게 베트남도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요? 베트남이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박항서 감독 이슈도 있고요. <laughs> 네, 네. 베트남 축구 좋아해가지고 다들 축구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뭐 이거는 약간 이제 넘어가고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laughs> 전력이 전력? 음. 더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의 GDP 구성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제조업이 거의 한 40%를 차지를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전력이 또 뒷단에 따라야겠죠. 음. 근데 베트남을 보면은 뭐 태양광을 하려고 했는데 네. 남북으로 국가가 길다 보니까 이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길죠, 베트남은. 네, 예. 그래서 남쪽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지어놨는데 정작 산업단지는 북쪽에 많이 있거든요. 어, 하노이 쪽에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전력송배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을 해볼 가능성도 많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좀 좋은 쾌거 반가운 소식 들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항상 저희가 이제 기업, 정부, 정치권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왜냐면 SMR도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네. 못 따라간다. 이런 좀 지적들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방산 설명을 들으면서 네. 아, 원자력 산업이랑 정말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뤄야지 음. 사실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폴란드 수출 역시도 정부의 도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역시 금융 지원이 있겠죠. 음. 한국 어,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기술 개발이나 시공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아.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 금리 지원 같은.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금융 지원이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하자면은 어, 세계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파 어~ 금융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조금 저리로 이렇게 해 주는데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공기술이 다 뒷받침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제 어~ 파이낸싱까지 붙어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 K 원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보면 정부와 또 민간 기업들 간에는 이제 궁합이 좀 맞는데 정치권에서는 네. 아마 원전하면은 안전성이라든가 네. 환경 이슈가 있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K 원전의 새로운 또 탈출구 아니 원전 산업 전체의 탈출구 SMR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기 이제 SMR의 안전성이라든가 환경과 또 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것 전반적으로 좀 총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어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SMR을 왜 선택했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누구보다도 탄소 배출에 굉장히 예민한. 어, 회사들인데 이들이 천연가스나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SMR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경제성과 탄소 배출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라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겠죠. 반증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SMR 산업을 앞으로 더 지켜보면 음.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성은 어때요? 안전성 역시도 네.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네. 일단 조그만하다 보니까 이... 어...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이 음, 방사능이 네. 유출될 가능성도 음. 좀 작아가지고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 K 원전의 또 다른 탈출구. 지금 우리 원전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전 원전만도 아니죠. AI 산업에서의 탈출구 s m 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인식 SK 증권 리서치 센터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